오오 한번 목 풀어도 될까요? 그럼 예. 편하게. 자, 먼저 현빈 군. 네. 지금 현재 그룹 사이퍼의 리더시죠? 근데 저는 이 정도 무대였으면 항상 태국 친구들이 가장 발음이 나중에 좋더라고요. 한국어 발음이. 했을 때. 네. 나도 친구 니쿤이라고 있거든. 유명하신 분이네. 16편하고 팔로우 이 정도면 작품도 잘 됐었나? 그럴게요. 그럴게요. 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미팅 때 부르면 되게 좋아하겠는데. 아, 내가 또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. 춤은 준비를 안 해오셨나요? 갑자기 후렴구. 후렴구 하나가 있다. 하, 참 비가 오네. 저렇게 인기 많은데 뭐하러 와서. 자, 여러분. 이 친구 좀 기대되는 것 같아. 이 친구요? 네. 어허, 와, 키 진짜 크다. 이 됐을 거예요. 되게 빨리 크네요. 선 뻗기 같은 거 배우고요. 선 뻗기? 패스트 앤 슬로우라고 이렇게 간 다음에 그 천천히 오라고. 야, 패스트 앤 슬로우. 야. 다운스만 배우고. 병아리 연습생 김규래 군이.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 우리 병아리 연습생. 이 노래를 이건 그. 와. 뭐야? 야, 힘이 너무 좋은데. 제가 계속 가능성 본다고 얘기했지만. 맞아요, 맞아요. 깜짝 놀랐어, 제스처. 근데 저긴 넘어가면 안 되는데. 또 모른다. 또 몰라, 설마. 우리가 마음이 다 뺏겼을 수 있어. 아니야, 아니, 여기서는 안 돼, 여기서는 안 돼. 봐봐. 우리 윤 씨 모른다고 했잖아요. 우리 다 마음 뺏겼다니까. 윤 씨, 눈치 싸움. 마음 뺏겼다니까. 근데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 지금. 녹화 다시 떠? 야, 저기서 이미 리듬 탔는데. 야, 약간 태페미. 왜 본인 스스로 아파 보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아프네. 자세 좋다. 이 정도 활동량은 어때요, 지금? 명재 친구는 리팅도 왜 이렇게 많아? 리팅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, 정말 인상 깊었고 표정도 아주 훌륭했습니다. 같은 회사 연습생이라고 둘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1학기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. 제가 메인 프로듀서를 맡은 1학기는 대중의 평가를 받을 판타지송 소개합니다. 와, 단체곡 이름이 판타지야? 어때요, 단체곡? 너무 좋은데? 그리고 비록 지금 3등급 모두가 다 기숙사에 입학은 할 수 없지만. 왜 하고 싶어요? 가수? 오, 이제 우리가 누구 찍었는지 비밀이 다 드러났다. 너무 재밌어. 범인이 밝혀졌다. 안녕하세요. 2등급이구나. 와, 다 똑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구나.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네. 그러니까 잘 보인다 이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등급. 목소리 이야. 텐션이 다르네. 자신감이 있다. 1등급. 자, 1등급 친구들은 들어오면서 표정이 더 도끼가 품어져 있는 상태라서 느껴져. 야, 열기가 뜨겁다.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될 뮤직비디오에서 얼마만큼 분량을 차지하는가가 가장 관건인 학기입니다.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 소년이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베네핏이 주어집니다. 소년 판타지 시그니처 곡인 판타지송으로 중간 평가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? 소년 판타지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하자. 파이팅. 내가 공공한 너무 재밌었던 게 여기 그 춤 선생님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밖에 시선이 안 가는. 근데 시류 정도면 노래 진짜 잘하면 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만약에 시류랑 팀이 된다 그러면
시류가 타는 박자와 그 거기에 다른 애들이 맞춰야 돼요. 아니면 시류가 아니면 시류가 너무 시류가 땀 흘리든가 시류가 좀 춤을 좀 못 추든가. 그랬구나. 야 서울이랑 상태. 저는 대희군이 이 노래 지금까지 불렀던 팀 중에 제일 잘 불렀어요. 네. 잘한다. 부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. 아 근데 산타는 너무 아쉽다. 이렇게도 프로듀서분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냥 오늘 만약에 이야기가 깔끔하죠. 오 잘한다. 네. 아 물론 소울이도 좀 잘하긴 했는데 떨리겠지 올라가면. 자. 누가 이기네. It's gonna be. 네 1등급 소년들. 승희 씨. 이 팀에서 사실 규례군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. 피카루는 무조건 있어야겠다. 박자 무시하고 불러버리네. 락커인데 좀 되겠는데요. 1등급, 2등급 정도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 바뀌지 않을까. 태선이거든요. 나도 비주얼적으로는 태선이한테 계속 가는데 아 이게 실력적으로는 난 안 되더라고. 근데 저는 굳이 1명 정도는 비주얼을 정. 그 준원이 별로예요. 얘는 2등급은 아니야. 말이 안 되긴 해. 좀 더 빠져도 될 것 같은데. 이랑 소울이랑 스위치랑. 그럼 지금부터 프로듀서 네 분의 정말 심사숙고의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럼 바로 1등급 소년들은 지금 아 진짜 아 과연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.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너무 마음의 상처 담아두지 않기를. 자 다음 소녀는요. 자 다음 소녀는요. 다음 소녀는요. 링치입니다. 링치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소녀는 태선군입니다. 태선군입니다. 매니악.